혹시 여러분은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으신가요?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능수능란하게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자면 악기의 소리도 기막히지만 연주자 스스로 뭔가 무아지경에 빠진 듯 엄청난 만족을 느끼는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이 상대방의 감정을 연주하면서 큰 쾌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밀었다 당겼다 하며 그 사람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감정을 일일이 다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의도대로 상대방이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그만큼 자신의 조종 능력, 통제력, 지배력, 즉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연주하는 대로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뭐라고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정말 너무도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걱정 없이 기분 좋게 지내는 걸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이 순수하게 기뻐서 웃음을 지으면 그 웃음을 짓밟아버리고 싶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기분 좋은 얼굴로 콧노래를 한번 흥얼거려 보세요. 무슨 소리를 해서라도 기분을 확 나빠지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정말 우울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 이들은 갑자기 난데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거나 콧노래를 흥얼거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되도록 가족이 아니라면 인연을 끊는 게 맞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자주 보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감정을 남에게 다 전가시키고 나서는 굉장히 차분하고 이성적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아주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감정을 다룰 줄 모르는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감정을 제대로 다룰 줄 몰라서 남에게 전가시키는 방식, 즉 남에게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는 방식으로 가장 미성숙하고 가장 유치하게 그것을 다루는 거죠. 가장 저급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처리해버립니다. 이와 반대로 나르시시스트에게 잘 당하는 사람들, 즉 에코이스트들은 보통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전가시킬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느껴야 할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감정이 과하다느니, 감정 조절을 제대로 못한다느니 이런 말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비난입니다. 사실 에코이스트들은 그 누구보다 더 감정 조절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자신이 책임을 지려다 보니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믹서기가 있어도 그 안에 내용물을 과다하게 넣고 돌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능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책임질 대상을 너무 넓게 잡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감정까지도 받아들이고 책임지려 하다 보니 원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 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과부하가 생기고 번아웃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가 쓸데없이 자신의 감정을 전가시키려고 수작을 부릴 때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받아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 자기 감정을 해결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하고 공감해줄 때마다 못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꾸만 전가시키려고 할 겁니다. 동의도, 수용도, 공감도 아주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아무 잘못 없는 나를 비난하고 억울하게 만들 때는 그 비난을 맞받아 쳐야 합니다. 잘못된 비난을 정당한 비난으로 맞받아 침으로써 쓸데없는 감정을 전가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제 채널에 있는 가스라이팅 대처법 및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는 정서적 호신술 등을 장기간 연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난 자체를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비난으로 공격해올 때 그저 참고 있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을 상대하다 내 인격에 손해를 볼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비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왜곡되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었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심리의 발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과 악은 더 이상 해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기준으로 나뉘지 않는다. 앞으로 의미를 찾는 인간들의 사명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은 선으로, 의미를 채우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악으로 여겨질 것이다.
삶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노력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비난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이다. 비난하면 된다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선과 악을 판가름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돈, 권력, 쾌락 이외의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우리의 의미 있는 삶, 삶에서 의미를 찾아나가는 우리의 사명을 방해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감정을 나에게 떠넘겨서 나의 선한 삶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든 망치고 의미를 추구하는 고결한 사명을 방해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감지하고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비난이든 분노든 그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데에 도움을 주는 행동인지 아니면 방해를 하는 행동인지로 나누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비난을 통해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며 나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일삼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맞받아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며 바리새인들이 항상 의논할 정도였습니다. 말로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었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링컨 또한 상대방 진영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비난할 때면 가차없이 맞받아치며 그 입을 닫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다면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가 느껴야 할 감정을 아주 많이 흡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 이상의 감정을 끌어안고 책임지려고 해왔으니 힘들 수밖에요. 앞으로는 내가 책임져야 할 감정 이외의 다른 쓸데없는 감정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다 동의하고 수용하고 공감하며 희생양이 되어 살아갈지 아니면 내가 아닌 또 다른 만만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내 속에 있는 이 괴로움을 다 전가시키고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되어 그 감정을 해결할지 아니면 이 상처를 잘 극복하고 좀 더 수준 높은 조련사가 되어 세상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사람이 될지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나르시시스트들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조차 가치없게 평가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고 세상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